어두운 과거 청산하고 마음을 잡고 자랐습니다. 네, 자, 내려가고 오픈했습니다. 네, 자, 많이 올라오세요. 자, 오늘도 장사 한번 시작해볼까? 렛츠고! 오케이! 자, 좋았어! 가만히 있어봐. 야, 너 저기 2년 전에 불법 총기 소지해가지고 감옥 갔다 온 오태식이 아니여? 아저씨 잘 계셨나요? 아이고 저기 감옥에서 나왔나 보네. 어? 네. 야 이제 착하게 살아. 뭐 저 두부 같은 거 줄까?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. 아니요. 왜 왔어 그러면? 오다가 총을 주웠는데. 총을? 진짜 총인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. 꼼짝 마! 그걸 왜 하필 우리 가게에서 확인을 해? 희한한 놈이네. 아니 어디 산에 가서 그거 안 내려 그거? 총 내려! 저 씨발 차라리 울려. 큰일 나요. 이걸 왜 그래? 그냥 여기를 여기 한 방에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어? 너 뭐 감옥 갈 거야? 봐! 아니요. 그래 봐봐 잘했어. 어? 너 이거 저기 그 어? 나쁜 거니까 가서 저기 총알 같은 거 빨리 가서 버리고 착하게 살아. 에? 네. 그래. 버렸습니다. 왜 남의 총알을 여기 와가지고 총알을 왜 남의 과자에다가 이 자식이 정신 나간다.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? 아직 어? 한 말 남았다. 자식아, 너 자식 안 꺼져. 아, 별 거지 같은 놈. 과자를 다 뚫어놓고 간대 이거. 에이 정말 아유 장사리. 헬로.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새로 처음 보는 얼굴이네. 어? 예 반갑습니다. 저는 화려하게 돌아온 싱글 나이는 5학년 8반 김애숙입니다. 아이고 그 돌아온 싱글이신가 봐. 돌아온 예, 싱글. 예. 요즘에는 뭐 돌싱글들도 그렇고 그냥 싱글 돌싱들 그냥 금방 또 가고 그래요.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뭐 찾으셔. 어. 남편감 찾으러 왔어요. 그걸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에서 찾아 그걸. 여기가 그런 예, 죄송합니다. 예, 남편감이 없어요. 예. 여 있네. 예? 찾았다. 그 저 죄송한 말씀인데 예. 그 저는 그 귀여운 스타일을 좀 좋아해가지고 예, 죄송합니다. 예. 예. 남일이라고 하면 어? 그 오빠야 내 귀신 꿈꿨어. 오 저는 귀신을 보고 있어요.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꾸? 나 그 먹태깡 있어요 혹시? 아 그 먹태깡은 저희가 그 품절입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예. 이 먹고? 예. 저거 아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 오케이 인심이다. 제가 이거 하나 남은 거 드릴게요. 예. 엄마야 이거 거의 뭐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 아닙니까? 그래 나도 보답 한번 해줄게. 응? 어? 너 아직 한 발 남은 거 보였지? 이거 아직 한 발 남았어? 너 이씨 에이씨 가게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씨. 어? 가만있어봐. 아살람 알레이쿰. 예예 저기 지난주에 그 우리 가게 덥다고 엄청 짜증냈던 그 사람이네. 어? 내가 저기 오실 줄 알고 에어컨 여기 빵빵하게 다 틀어놨어요. 예? 사장님 예. 센스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땡큐. 사장님 예. 센스 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몰라? 센스 있어요? 센스? 여기 있네 생수! 내가 이거 잘했잖아! 생수 있어요? 내가 몇 번 얘기해! 혼자 궁성궁성 거리 있어야지. 진짜 미쳐 죽겠네 진짜! 나 또 죽겠다니까! 아이씨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? 아우 더워. 아유 미안. 많이 더우세요? 예. 내가 여기저기 산 지 10년 됐어요. 여기 그 한 10m만 가면은 계곡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시원해. 거기 한번 가보. 거기 엄청 이거 가지고 먹으면 되게 발 담그고 그렇게 하면은 계곡. 어? 사장님. 예. 매주 갈 수 있어요? 그런 거 공짜야 거기. 맨날 갈 수 있지. 그거 돈도 안 받아요. 여기 10m밖에 안 걸려. 매주 갈 수 있어요? 아유 그럼 갈 수 있다니까. 몇 번을 얘기해. 가면 돼. 지금 가. 몰라?
맥주 갈 수 있냐고 여기서! 맥주 갈 수 있어요? 내가 몇 번 얘기해! 맥주 갈 수 있냐고! 이 사장을 그냥 까버릴까? 죄송합니다. 아니 한국말을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그걸 맥주를 아 화가 나요? 나 아 왜 그래? 왜? 어질러 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뭐 약 같은 거 없는데 뭐 119 신고 119 신고해줘 119 어질러 119 내가 신고해줄게 119 이 전화기 여기 있어 어지거 여기 있잖아요 어지거야 어지거 찾았잖아요 맥주랑 마시려고 내가 발음 이상하겠어요? 아우 사장님 어지거 했잖아 다 어지거로 들렸죠? 아 정말 열받네. 아니 내가 무슨 마가 꼈나? 왜 이렇게? 야 왜 이러냐 이거?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나 정말. 아 짜증나 이씨. 누구세요? 사주 봅니다 사주. 예? 사주 봅니다 사주. 아 내가 일이 안 푸는데. 아, 저기요. 사주 봅니다. 저 제가 안 풀려서 저 좀 제가 좀 어떻게 될까요? 아 전치 사주 봅니다.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회사 야 이거 다 때려쳐야겠다 이거 아유 정리 나야지 뭐 아이고 강모 팔강모 팔강모산 피생 의자 개명 바뀌고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피생 아이고 아들 왔어 예 아버님 너 휴가 나왔잖아 지금 어? 맞습니다. 내가 너 주려고 옷 사왔다. 짜잔. 아버님, 감사합니다. 생수 맛점. 고마워. 생수 맛점. 몰라. 이거 생수 맛점. 그만해, 임마 그만해. 자식들이. 아, 이것들 정신 나간다. 빨리 정지해봐 여기. 아, 알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어휴. 안녕하세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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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기 동네 마술사 아니요 이거? 아 예. 가만 있어봐. 그 우리 아들이 오늘 휴가 나왔는데 예. 저기 마술 좀 보여줄 수 있나? 내가 시원한 생맥주 서비스를 줄 테니까 우리 아들 마술 좀 보여줘. 아 정말요? 어.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. 사람이 바뀌는 마술. 아이고. 사. 대결. 어렸어 대결. 대결. 무슨 피? 대결 피. 야 만나면 싸우고 말이야 니네 좀 있으면 저녁 하는데 뭐 먹고 살 거야 도대체 어?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? 저는 저녁 후에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을 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운전? 이 자식아 운전면허학원이란 해병대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? 해병대가 더 잘해? 내가 운전 더 잘해 운전 더 잘해 싸우지 말고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저 운전면허 그 시험장에서 가르치는 강사를 해보고 네. 네가 저기 그 학생을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어? 야 잘하는 사람 내가 차 하나 뽑아줄 테니까 해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. 코빅면허 시험장입니다 네 알고 왔어요 예. 아 네 시험 보러 오셨어요? 예예예 예, 예. 아 어떻게 시험은 쳐보셨고? 아 안 쳐봤는데 젖은 쳐봤어요 나게! 하지만 빨리 알려줘 아 어떻게 그래서 뭐 따실 거예요 안 따실 거예요? 이 정도면 딸게요 알았어요. 선생님 모셔올게요. 다른 선생님 있어요? 선생님! 선생님! 뭐 이정보통 따신다고? 남자가 일정보통 따줘야지 이정보통 갖고 뭐 하려고 그래? 아이, 진짜. 야, 목소리랑 배때기 뭐야 이거? 아, 원래 학원 가면 이런 선생님 꼭 있어. 어디 있어? 어, 너 면허 안 땄어? 아, 알았어요. 지금 알았어요. 아, 아, 잠시만요. 커피 한 잔만 드시고. 에이. 아. 야, 뭐해? 커피를 왜 먹어? 아, 원래 이렇게 커피 마신다고 이게 대리 아저씨가. 아, 진짜. 운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? 안전벨트. 아니지 이 사람 아니지 그럼 뭐예요? 차부터 타야지 나 웃겨 죽어 웃겨 자빠지겠네 뭐해 아 진짜 요새 왜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로 자꾸 나오지? 아 내비도 무대에서 좀 놀게 이 자식아
어머 나 멘트 자신감 붙은 것 봐. 잠깐만 네. 그 운전하기 전에 네. 제가 간단한 꿀팁 알려드릴게요. 아 꿀팁 왜? 그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 그럼 클락션 눌러야지. 아 이거 아니지 이 사람아. 양보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. 네. 방어 운전하고 안 그러면 황천 깰 수는 있을까 내가.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? 어디 빵빵거려? 눈 똑바로 떠 이 자식이 눈 몇 개야? 아 페이스 뭐해 자식 운전 나보다 선임이셨어. 아니 무슨 양보해주고 그렇게 운전하라며.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이 자식아. 도로주행 갈게요. 예. 그 내비가 안내해준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예. 전방에서 좌회전. 좌회전. 야 이 자식아 좌회전이야 그랬잖아. 아 좌회전이라 그랬어. 좌회 어 맞네. 아 아니 전방에서 우회전. 우회전. 야 이 자식아 우회전이라 그랬잖아. 전이라 그랬어. 오 돌발 돌출 야, 돌출 같이 학교에서 한 거? 너 아버지 뭘로 들었어요? 돌출. 돌출 자식아. 아 이거 뭐 이게 대형 전이라 그래 네가. 아니야. 너 몇 몸무게 몇 킬로야? 110kg야. 살 빼. 네가 빼지 말라며. 아, 전방에 100kg 제한 구역입니다. 와! 야, 인마! 100kg 제한 구역이래잖아. 그렇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밀면 어떡해 이 자식아? 야, 지금 차 달리고 있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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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